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치는 안태근입니다. 자, 영화로 배우는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ean Girls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그 하이틴 성장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재밌는 작품이고 또한 이 린제이 로안이 참 예쁘게 나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 Mean Girls라는 작품에서 mean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 걸까요? 자, 우리가 mean이라고 하면은 동사로 의미하다라는 뜻을 많이 떠올리겠지만 지금 Mean Girls라고 할 때는 girl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죠. mean이란 단어는 형용사일 때는 못된, 심술궂은, 막 비열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Mean Girls라는 말은 비열한 여자들 이런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터를 보시면 Watch your back, 너 뒤통수 조심해라 라면서 이렇게 비열한 여성들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룬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개봉을 했을까요? 정말 센스 있게 제목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품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유명한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영화의 장면일까요? 자, 바로 Fast and Furious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빡빡이가 나와서 빡빡이랑 싸우다가 그 빡빡이랑 친해진 다음에 다른 빡빡이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네, 아, 여기 농담삼아 얘기해봤고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Fast and Furious. 자, Fast and Furious. 자, 이 작품에서 이 Fast는 빠른이고 Furious는 무슨 뜻일까요? 자, Furious는 화난, 분노한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쓰게 되면은 Fury라고 합니다. 분노, 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사로 쓸 때는 infuriate, infuriate, 몹시 화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동사로 쓸 때 이 in으로 시작하는 infuriate에서 in이 지금 부정접두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방향성을 주는 접두어로 사용이 되어서 분노를 안에 확 집어넣는다, 화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Fast and Furious,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개봉이 되었을까요? 어떤 한국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노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죠. 네, 정말 이것도 이름 잘 지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형용사로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Fast and Furious.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빠른 그리고 분노한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용사보다는 명사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분노의 질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자, 이 작품은 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Berserk란 작품입니다. 자, 만화 영화고요. 원작은 이 만화책으로 원래 원작이 나왔고요. 일본 작품입니다. 이 Berserk라는 작품이 이제 만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Berserk는 광폭한이란 뜻입니다. 미칠 광자에 난폭하다는 의미를 붙여서 난폭하게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이 Berserk란 단어에서 Ber자는 bear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곰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곰 가죽을 막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인 silk가 바로 shirt. 그러니까 지금 bear shirt에서 berserk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곰 가죽을 셔츠처럼, 곰 셔츠죠, 곰 셔츠.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던 약간 잔인한 그런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이 너무나도 광폭하여 이렇게 알려지게 된 단어라고 하죠. 자, Berserk. 자, 그럼 이 Berserk라는 작품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베르세르크라고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일까요? 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밑받침을 발음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맥도나르노드 뭐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Berserk라는 이음절인데 베르세르크 이렇게 느려서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 발음은 Berserk, Berserk입니다. 자, 그리고 S자를 Z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가끔씩 Berserk라고 해도 돼요. 정리해보면 Berserk라고 해도 되고 Berserk라고 해도 되고 뜻은 광폭한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Bye!